저를 유난히 챙겨주시던 선생님이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셨죠. 선생님. 어, 유림아. 왔어? 선생님이 되게 네. 젊으시구나. 근데 저희 집 앞까지는 무슨 일이세요? 아, 그냥 보고 싶고 궁금해서. 보고 싶고? 아, 애매한데 지금. 뭐야, 이게 이럴 수가 있어? 근데 전해주실 게. 뭐 별거 아니야. 아휴, 우리 유림이 요즘 힘든가 보다. 얼굴이 반쪽이 됐네. 어머, 어머! 여! 우리? 내가 얘는 가지가지. 어, 선생님이 선을 넘는 거 아니야? 저 완전 선을 넘는 거 같은데. 와.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이런 쪽으로 방향에 가요 또? 아, 아닌데. 이상하다. 아니, 저 선생님은 또 왜 저래? 유림아. 선생님 있잖아. 근데 왜 이렇게 만져요? 왜 이러세요? 난 네가 예뻐서. 그러니까 유림아. 아우! 아, 선생님! 야, 이러지 마세요. 어머나. 저 남편도 있고 아기도 있어요. 죄송해요. 유림아! 죄송한 게 아니지. 유림아! 알 수 없는 선생님의 행동에 단호하게 메시지를 보내며 잘 대처했다고 생각했어요. 그런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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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, 저걸 남편이 봐요? 보면 또 얼마나 오해하겠어. 야, 이게. 아, 이게 남편도 오해하겠네. 아니, 저거는 학교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신고해야 될 것 네? 같은데. 어. 당연히 저 추행인데요. 한 번 더 만나자.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. 거절했네, 단호하게. 남편 표정이 왜 안 좋아요? 저렇게 봤으면 괜찮지 않나? 뭐야? 왜 남의 핸드폰을 봐? 야, 너 대체 이 선생님 뭔 짓거리 한 거냐? 어머, 어머, 어머. 뭐?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왜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다신 그러지 마라. 피해자인데. 왜? 나 둘이 잤냐? 오! 아. 어머. 야, 너 미쳤어? 아무 짓도 안 했고 아무 일도 없었어. 네가 먼저 꼬리 쳤거나 여지를 줬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아. 어, 여지를 줬대. 안 믿기 시작하면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려오지. 그러니까요. 아니라고. 아, 몇 번을 말해. 이렇게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발뺌하고. 야, 더러워. 어머, 어머. 그는 야, 선생님과 어디가? 제 사이를 의심했고 그 의심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번져갔죠. 어, 오히려 보호를 해줘야죠. 여보세요? 예,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어쩜 그러니? 제가 몰려. 진우한테 다 들었어. 너 그 선생이랑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? 아, 그 시어머니예요? 아, 뭐 얘기를 전달한 거야? 못났다.